지금 현재 우리 딸기 농가에서는 꽃은 화려하게 피는 것처럼 보이나 이렇게 오늘 아침에 꽃이 피는 것도 꽃 속에서 수술이 죽은 상태이거나 꽃이 수정이 꽃가루가 발생하지 않는 꽃으로 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의 중부 이북지방의 전역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며 이 현상은 눈이 오고 흐린 날로 인해서 딸기 생육에 잎이 탄수화물 생산을 못해서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. 이 현재 상황을 농가에서 그 딸기 농사에 적응하려면 빠른 시간에 탄수화물을 공급해서 딸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계속 이런 현상은 발생할 것 같습니다. 특히 중부 이북지방에서 많이 발생하는 현상일 것 같고 늦은 경우에는 일화방 이후였고 1월 중순부터 핀 꽃에서 많이 그 이후로는 거의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. 오늘 아침에 현재 피고 있는 이 꽃도 이렇게 수술이 꽃가루를 발생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며 이 현상을 농가에서 치유를 하려면 딸기 잎에 설탕물을 연민치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용 방법은 물 20리터에 설탕 40g 그리고 다음 날은 맹물 시비를 해주시고 반복해서 사용해 주셔서 꽃가루가 발생할 때까지 연속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현상은 잎이 탄수화물을 생산을 못해서 일어나는 것 같고 햇볕 탄소 작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렇게 달려있는 딸기들은 대다수가 수정 불량으로 판명됩니다.